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시기인 8월의 지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남은 하반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중요성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지띠는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바로 나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8월에는 혼자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주변에서 따라와 주지 않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상사, 자영업자라면 손님, 사업가라면 거래처의 실수로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많고 선택도 해야 하는 순간도 자주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집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윗사람, 이를테면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이 제 몫을 하지 못해 내가 가장이 되거나 일을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지출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8월에는 정신적으로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제대로 휴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주말에는 꼭 쉬어주는 게 좋겠네요. 1984년 갑자생 지띠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놀기에 좋은 운세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은요, 무조건 재물은 금전운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길한 운세라고 보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8월 운세는 노는 데 쓰기에는 아주 좋고 돈을 버는 데 써먹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타이밍이 안 좋다. 8월에는 이 말을 자주 하게 되실 겁니다. 벼르고 있던 일이 막상 8월이 되니 영 시기적절하지 않아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요. 절대 운세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살짝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기를 무시하고 억지로 진행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8월에는 비즈니스나 계약 같은 일들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특히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게 좋은데요. 만약 참여했다가는 지금 내가 가진 것마저 이룰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 이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 일만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 운세는 제가 주역의 괴를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운세는 비즈니스에 직접 적용하려고 하면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풍부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여름이니 가족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때로는 여행을 하면 답답하게 안 풀리던 운이 뻥 뚫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내용은 다른 발복 개운 여행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72년 임자생 지띠는 변화를 받아들이면 운수 대통입니다. 행운이라는 행운은 그냥 싹 다 끌어 안으셨네요. 직장은 사업은 물론이고 재물은 금전도 상승하고요. 이것을 기회로 명예까지 드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잘만 하면 감투를 써서 승진을 하거나 혹은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내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를 쥐기도 하고요.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회사의 규모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거래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중에서 8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좋은 기운을 받으시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보수적이고 딱딱한 생각, 선입견, 똥꼬집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 운세에는 말짱 도루묵이고요. 8월에는 융통성, 유연함,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남이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쓸모없고 허튼 소리 같아도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절대 무시하지 말고 수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특히 8월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뜻밖의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이나 부서가 이동되거나 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960년 경자생 지띠는 촉이 아주 좋아집니다. 느낌을 믿고 따라가시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텐데요. 왠지 그냥 쎄하다, 이상하게 안 내킨다 이런 기분이 드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월에는 나의 느낌이 잘 들어맞으니까요. 이유도 없이 하기 싫은 일이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멀리 두시는 게 이롭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은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7월에 계약이 오고 갔다면 8월에 잔금을 치러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몇 푼 더 깎으려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빈정 이상에서 거래나 계약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이야기한 대로 진행하시면 탈 없이 지나갈 겁니다. 모쪼록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48년 무자생 지띠는 가족을 위해 총대를 매야 할 일이 생깁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가족에게 솔선수범을 보이거나 가족을 위해서 큰 일을 맡아 진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을 위한 해결사가 되는 것이지요. 직접 발로 뛰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날도 덥고 하니까 체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8월은 무난한 운세라서 그것 외에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는데요. 가족과 건강,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적절히 균형을 맞춘다면
8월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8월 운세가 잘 풀리도록 여러분이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버거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또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